이렇게 퀴즈 한번 내볼게. 한번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유시민이 대선에 나온다 1번. 유시민은 대선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2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유시민이 대선에 나온다 1번. 유시민이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 2번. 야, 엄청 빠르네.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이게 무슨, 천천히, 천천히! 렉 걸렸어! 야, 유공보다도 더 빨라! 다스베이다보다도 더 빨라! 스톱, 스톱, 스톱!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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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1번 제일 많어. 스톱, 스톱! 스톱! 잠깐 스톱! 너무 빨라! 오우씨. 잠깐 진정 들어가시고 스톱! 나 걸렸어. 너무 빨라. 잠깐 스톱! 잠깐 잘 알았어요 여러분들. 네, 잠깐 스톱. 아니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나왔으면 좋겠다야? 나온다가 1번이 많은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나온다야? 본인은 안 나온다는데. 어? 나나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본인은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램을 쓴 거야. 바램을 쓴 거야. 바램을 쓴 거야. 아니면 그 바램. 알았어. 그러면 또 민감한 질문 하나 할게. 아 잠깐만, 너무 빨라.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민감한 질문 할게. 만약 잘 들으세요. 집중. 만약 유시민 작가가 대선에 나온다면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와 붙는다. 누구를 뽑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방송에는 굉장히 촛불 사령 보니까 유시민 1번, 이재명 2번, 유시민과 이재명이 붙으면 나는 누구를 뽑겠냐? 유시민 1번, 이재명 2번. 야, 이 선거 재밌는데? 유시민 1번, 이재명 2번. 야, 이재명 지사님도 굉장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안 나오는데? 이재명 지사님 인기 많은데? 유시민이 나오면 와, 유시민이 나오면 이재명 지지자를 했던 사람들도 유시민으로 가는 거야? 분위기가? 와, 그러네. 와, 이재명 지지자분들도 유시민이 나올 경우에는 유시민으로 가는 거야? 재밌는데? 그럼 다시 해봅시다, 다시.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잘못됐다, 순서가. 이낙연 대 이재명.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이낙연 대 이재명이 붙는다. 그러면 당신은 누굴 진지하겠습니까? 1번 이낙연, 2번 이재명. 이낙연 대 이재명, 1번 이낙연, 2번 이재명. 야, 이거는 이재명이 압도적이네. 이재명 지사님이 압도적이고, 거의 우리 방송에서는 내가 보면, 90, 이낙연 대 이재명이 붙으면, 이재명 지사님이 붙으면, 이낙연 대표 대 이재명 지사가 붙으면, 우리 방송에서만큼은 거의 90%가 이재명 지사네. 그치? 거의 90%가 이재명 지사를, 이낙연 대 이재명은 이재명이 승. 그러면 이번엔 좀 번호를 바꿔볼게요. 이름으로 써줘요. 이번엔 이름으로 쳐주세요. 그러면 이낙연 탈락이야. 그러면 유시민 대 이재명. 유시민 대 이재명이 최종 경선에 붙었다. 이름으로 쳐봐요. 이름으로. 번호로 치지 말고. 이름으로.
아, 조국은 나중에 좀 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 정도로 민주 진영에서는 유시민을 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민주 진영에서는 이 정도로 유시민을 원하는 거야? 어? 아니, 나는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은 할줄 알았어. 고민도 안 해. 민주 진영에서 이렇게 유시민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분다 좋다. 두분다 좋은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래도 유시민으로 가는 거야? 한 내가 보면 8대 2로 유시민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유시민 장관이 나오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 한번더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젊으시니까, 그쵸?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님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계시잖아요. 예전 같지 않고 점점점 성숙해지는 걸 보면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 지사 한번더 하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친문 진영의 부정적인 이재명 지사님의 어떤 분위기를 만약에 유시민 장관이 나오면 자기는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고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면 오히려 차기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재명 지사가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면요 제가 왜 이거를 했냐? 제가 왜 해봤냐? 안전한 길이 있는 거네. 그렇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진영이 분란되지 않고 안전하게 표가 직결될 수 있는 거는 유시민이네. 그치? 민주진영이 분란되지 않고 안전하게 표가 직결될 수 있는 거는 유시민이네. 그럼 불러내자. 그럼 우리가 불러내자. 우리는 이재명도 좋고 유시민도 좋고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중요하니까 불러내자.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안 한다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모셔왔잖아. 안전한 길, 대통령 문재인 진정으로 지키려고 하면 안전한 선거가 되잖아. 그래서 이재명 지사든 유시민이든 만약에 둘다 경선에 넣으면 완전 이벤트가 되는 거고, 그쵸? 불러내자. 불러냅시다. 불러낼게요. 불러내면 되지 뭐. 문재인도 끌려나왔는데 유시민이라고 안 끌려나와? 나중에 한 유시민 대선에 나와주세요. 국민청원 한번 해갖고, 최단 시간에, 최단시간에 한 100만 돌파하게 하고 그러면 불러낼게요. 불러냅시다.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진짜 민주주의 위기에 처하면 유시민 나와라. 응?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하고 싶어서 했냐? 나와라. 국민의 명령이다. 응? 추미애도 나와라.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완전 축제를 만들자. 알겠죠? 제 꿈이 그거예요. 추미애도 나오고 유시민도 나오고 뭐 이재명도 나오고 막 여러 후보들 나와갖고 민주당 대선 경선 뭐 정세균도 나오고 이낙연 후보도 나오고 그래갖고 완전 그런 사람들이 난 축제를 만들고 싶은 거야. 뭐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그다음에 누구죠? 유시민 나와갖고 거국적인 대선 경선을 한 다음에 승자에게 모두가 박수를 쳐주고 전부 선대위원장 맞춰갖고 압승을 거둬야지.
합시다. 하면 돼. 하면 되지 뭘.